페리아르강 인도 남서부 케랄라주를 흐르는 강. 길이 220km로 남고 최산맥에서 발원하여 북서쪽으로 흐르다가 서쪽으로 물길을 돌려 코친이 북쪽 약 25km 지점에서 아라비아 해로 들어간다. 1895년 상류에 댐이 건설되어 남고 최산맥의 동쪽 건조지대로 승수하여 특히 마두라 부근의 광대한 농경지를 관계하고 있다. 1958년에는 수력발전소도 건설되었다. 구성,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. 낭독, 글 읽어주는 고지혜.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